그다음에 또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가 했을 때 변해버린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걸림돌이 뭐냐면 나라는 자아상, 자아정책,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부모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나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부모야, 괜찮은 부모야, 유능한 사람이야.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낳게 하겠다고 그렇게 기를 쓰는 거예요. 서울대 보내겠다고 기를 썼던 것처럼 애를 낳게 하겠다고 이제 기를 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애를 위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확인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낳게 하겠다, 기필코 애를 낳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의 걸림돌이 결국은 이제 열등감이 걸림돌이 되는데, 이 열등감은 열등감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겉으로 볼 때 우월감, 권위의식, 체면의식 이런 걸로 드러나요. 권위의식 강하고 체면의식 강하고 겉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그럼 이렇게 자기 열등감을 극복 못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이것을 애한테다가 넘겨요. 그래서 애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애가 내가 못 이룬 것을 애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부모님들 중에서 애를 낳아놓고 잘난 척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허구한 날 애를 한심하다, 한심한 놈 취급하고 등등 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하죠. 저 부모는 얼마나 못났으면, 밖에서 얼마나 잘난 대접을 못 받고 살았으면 저렇게 집에 와서 애를 앞에 놓고 저렇게 잘난 척, 잘난 대접을 받고 싶어서 저럴까? 라고 제가 조금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조현병 조울증이 있다고 해서 집에 오면 애를 사사건건 애한테 지적하고 나무라고, 니는 그거밖에 안 되느냐 어쩌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애를 한심한 애 취급하는 부모님들이, 그게 제가 말하는 애 앞에서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애 앞에서 부모가 잘난 척하면 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를 한심한 애 취급하면 그 애는 한심한 애밖에 안 돼요. 내 애가 훌륭한 애가 되게 하고 싶으면 내 애를 훌륭한 애 취급을 해줘야, 대우를 해줘야 애가 훌륭하게 돼요. 쉽게 표현해서 부모가 내가 니보다 낫다, 어떻게 내 안에서 저렇게 못난 자식이 나왔나, 이렇게 되면 그 자식은 못난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감탄해야죠. 어떻게 나한테서 저렇게 괜찮은 애가 나왔나, 아이고 애가 나보다 훨씬 낫네, 우리 애가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리고 애를 대할 때마다 아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생각을 하냐, 아이고 난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네, 아이고 나한테서 어떻게 너처럼 대단한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감탄사를 일격 연발을 해줘야 우리 애가 진짜 그런 애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남들이 보기에 감탄할 만한 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보다 잘났다라고, 자, 이건 내 머리를 교정을 시켜야지 돼요. 아까 제가 안경 잘못 쓰고 계십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눈에 빨간 안경 또는 까만 안경 쓰니까, 쓰고 있으니까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까맣게 보이고 우리 애 못난 것만 보입니다. 그 안경 벗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내 애가 나보다 못나 보인다,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해서 애가 갔다가 내가 무시가 된다 라고 하게 될 것 같은, 부모님 지금 머리에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이야기예요. 머리 구조가 잘못됐으니까 머리 구조 뒤집으셔야 됩니다. 내 애가 나보다도 더 나은 애라고, 내가 애보다 못하다고, 못한 위치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애가 나보다 더 낫다는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길을 길을 쓰셔야 돼요. 그런 애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안 되면 우리 완전 사상교육하듯이 암기하듯이 내 애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다만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외우고 내 머리를 내가 뜯어 고치려고 애를 쓰셔야지 돼요. 뜯어 고치셔야 돼요.
내 애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믿을 때만이 내 애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열등은 그냥 진짜로 잘난 부모는 항상 애가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괜찮은 부모는 항상 애한테 감탄을 해요. 아이고 내 자식이지만 내가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흔히 보면 애들 아주 어린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서너 살 때, 너네 살 때까지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가 천재라고, 천재라고 막 애가 처음 말하기 시작하고 할 때 막 감탄해서 온 사방에 다니면서 애 자랑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학교 들어가서 성적표 받아오고 등등 하는 거 봤더니 점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천재라고 생각했던 애가 점점 내려가더니 드디어 조현병, 조울증 발병해서 거의 못 쓸 고장난 테레비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전락을 했는데 이 생각을 다시 어릴 때 애를 천재라고 바라보던 그 생각으로 바꿔내셔야지 돼요. 애를 볼 때마다 입에서 감탄사가 나와야지 돼요.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생각을 하나? 이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마음을 낼 수 있나? 이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내가, 내 머리 구조가, 내 머리 구조를 바꿔내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 자신의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자기 자신, 변해버린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당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must, should. 이래야지만 돼 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사회적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들 자신의 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틀이 강한 사람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틀이 강한 분들일수록, 내 기준이 강한 분들일수록 이래야지만 돼 라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식이 절대로 그 틀에 못 들어오죠. 우리 조현병 조울증의 기본 특징이 뭐냐면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이 삐져나온다는 거예요.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 있는데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 못 살아서 발이 삐져나오고 손이 삐져나오고 머리가 삐져나온 거예요. 이게 조현병 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저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어가 되는데 다시 집어넣으려니 본인은 고통스럽잖아요. 몸이 구겨져야 되는데 다리가 긴 놈한테 다리 집어넣으라 하니 힘들잖아요. 덩치고 서로 이게 다른데 삐져나와도 남한테 위험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삐져나와도 삐져나왔나 보다 하고 말면 되는데 아, 자는 남들하고 좀 다른가 보다 하면 되는데 우리 사회가 빡빡한 사회일수록 그걸 용납을 안 해주고 빡빡한 부모일수록 그걸 용납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 다리 집어넣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 틀을 벗어버리면 애는 편하고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다리가 삐져나와도 삐져나올 수 있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내 틀이 이만큼 넓어져 버리면. 내 틀이 내가 기존의 좁은 틀을 버리고 내 틀을 확 키워버리면 애는 그 안에서 편안해지는데 그 좁은 틀을 내가 고수하느라고 애를 억지로 그 속에 집어넣으려 하니까 애는 괴롭게 할 양 없고 나하고 애하고 허구날 싸 전쟁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틀을 확 버려서 그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더라도 그래 너는 네 인생과 네 뜻대로 살아라 하고 맡겨주면 끝나는 이야기를 왜 굳이 내 기준대로 살으라고 강요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위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인데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결국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끝내 낫겠다라고 길을 쓰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내 뜻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에 달린 거지. 나는 그냥 노력할 뿐이지 낫고 안 낫고는 내 뜻에 달린 게 아니라고 나 자신을 낮추면 돼요. 겸손해지면 해결될 문제를 끝끝내 내가 교만을 부리니까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자신과의 화해, 자신에 대한 용서 또는 달리 말하면 음과 양의 통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용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내고 용납이 안 되고 틀을 고수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요거는 뭐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요런 화두를 제가 일단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실성, 일치성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유기체의 감각을 느끼고 싶은 이야기인데, 유기체라는 용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우리는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건 그냥 아주 임시적인 거고 부분적인 것일 뿐이고, 진짜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다 합친 전인적 존재로서의 나가 나예요. 우리가 흔히 나의 몸은 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나의 몸은 그냥 빈 껍데기, 옷에 불과하고 나의 마음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데, 로저스가 이야기한, 로저스라는 심리학자, 상담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게 아니라 유기체가 진짜 나다. 몸 플러스, 나의 몸 플러스 마음이 진짜 나다. 그래서 유기체가 진짜 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감각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감각으로 느끼는 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감각으로 느낀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좋으면 내 몸의 세포가 좋다는 걸 알아요. 내 세포가 즐거워한다는 걸, 내 몸이 즐거워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싫으면 내 몸의 세포가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경직되고 내 몸의 세포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올라오는 사인을 내가 잘 알아챌 수 있어야지 돼요. 요게 나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요런 이야기는 상당히 시간을 더 들여서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이야기인데, 오늘은 제목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원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